이번엔 우리가 농사를 직접 지은 그 배추하고 무 이런 것들 넣어서 김장을 했는데요. 고춧가루도 다 우리 자급자족한 거죠. 무홍해로 유기농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김장을 했는데요. 고춧가루도 다 우리가 심어서 빻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 김치를 익은 김치를 가지고 지금 김치전을 부치고 있어요. 양파 좀 송송 썰어놓고 김치도 송송 썰어넣어서 팬에 달군 다음에 이렇게 김치를 지금 부쳐내고 있는데 오늘은 전 종류가 먹고 싶어가지고 방금 이렇게 고구마 꿀고구마하고 자색고구마 전을 부치고 난 다음에 팬이 이제 달궈진 상태에서 김치전까지 부치고 있네요. 아주 꿀고구마도 먹어보니까 맛있고 자색고구마는 당뇨에도 좋고 여러가지 건강에도 좋고 또 다이어트 식품에도 좋죠. 이 자색고구마는 엄청 이게 보관하기가 어려우니까 값이 비싸요 시중에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가족들이 먹기 위해서 직접 자색고구마하고 자색양파를 심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건강한 식재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먹기 때문에 아주 건강하고 좋은 식단이 되겠어요.